아마 우리 가운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안 계실 것입니다. 천재적인 시인이죠. 그리고 위대한 시인이고 또 아주 세계적인 시인입니다. 원래부터 유명한 시인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시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를 만나면서,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일약 세계 스타의 위대한 시인이 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죠. 살로메는 얼마나 소위 말하면 그 여자의 향기가 넘쳤는지 보는 사람마다 다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지성인인 뭐 니체 또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 이런 사람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이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혼을 안 했어요. 나는 공인이다. 모든 남자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한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다. 이런 공주병에 걸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 결혼을 했어요. 돈 많은 대부호 안드레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조건이 있어. 나는 공인이니까 당신과 부부관계는 안 가져야 된다. 예. 아,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요. 그런 결혼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안드레아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 꼭 그런 부부관계를 가져야 부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언제든지 밥 먹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토닉. 위대한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참 그 남자도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불청객 릴케가 나타납니다. 릴케가 나타나서 살로메를 바라보는 순간 환장병이 걸린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살로메를 사랑하고 살로메를 향한 시를 쓰고 편지를 씁니다. 살로메 그 이름은 죽다가도 부를 이름이요 죽어서도 부를 이름이라. 원래 릴케의 이름이 바로 르네 마리아 릴케였습니다. 근데 서로가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질 무렵 살로메가 아니 르네란 말은 좀 너무 촌스럽지 않느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 볼 때는 이게 프랑스식이고 여성적이라 그래 좀 남성적인 면모를 갖춰라.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라이너로 바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릴케는 살로메의 글씨를 닮으려고 자신의 서체까지 바꿔버립니다. 필체까지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대 사랑하는 여자가 유부녀잖아. 이미 결혼한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14살이나 연상이란 말이요. 이게 피도 머리 버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지금 유부녀를 사랑한단 말이요. 참 남진양은 그런 그 영화를 옛날에 찍으셨잖아요. 참 형수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맺지 못할 인연이랑 생각을 말자 말이죠. 아, 릴케가 그랬던 거예요. 릴케가 그래서 릴케의 그 연모함에 감동을 받아 살로메가 그 남자와 이혼을 하고 릴케와 정식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관계도 갖고 남녀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릴케는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이 살로메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로메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온통 그녀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시를 쓰고 작품을 쓴 것입니다. 평론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릴케의 문학의 세계를 구분할 때 살로메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살다가 또 살로메가 릴케를 떠납니다. 릴케는 한순간에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아직도 이 가을은 멀리 있는데 아직도 겨울은 멀리 있는데 세상에 릴케는 평생 잃어버린 사랑을 연모하고 그의 여인을 흠모하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녀가 떠난 다음에도 그는 그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뭐냐? 사랑의 포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눈빛을 가려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걷지 않아도 당신께 갈 수 있고 입 없이도 당신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당신의 손으로 꺾어주십시오. 그래도 내 가슴으로 당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 주십시오. 그래도 뇌는 고동칠 것입니다. 당신의 뇌 속에 불을 던져주신다면 내 빗속으로 당신을 실어나를 것입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내 귓구녕을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샤, 참 얼마나 사랑이 위대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위대했으면, 이야 도대체 살로메가 어떻게 생겼길래 링켄을 이렇게 완전히 반하게 만들어버렸는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인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프로이드와 니체 같은 지성인이 환장을 해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살로메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자, 옆모습 한번 보여줘보세요. 참 환장하게 생겼습니까? 장로님들 막 완전히 그냥 이 사진 보고 미쳐요? 난 닐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동양인의 관점에서 본지는 몰라도 남진장님 어떠세요? 이상형이세요? 아니래요. 아이 참, 남진장로님은 옛날에 윤정이나 뭐 이런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겠죠. 아무튼 예. 아유, 난 아무리 검색을 해서 내가 이 사진 저 사진을 봐도 저희 집사람보다 잘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저희 집사람에게 한 번도 사랑의 포로가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릴케는 사랑을 빼앗긴 대신에 위대한 시를 얻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가치를 아는 여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런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어요. 부산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서울로 공연 오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 아, 요즘이야 뭐 KTX 2시간만 타면 오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를 걸어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광팬이고 찐팬이고 왕팬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낼 때도 끝까지 함께했어요. 끝까지. 제자들은 다 나 몰라라 도망가 버렸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한번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포로당한 사람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봉하고 믿고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대 사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릴케가 살로메에게 포로가 되고 납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포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천번을 부르고 만번을 불러도 여러분의 부르다가 죽을 아가의 노래로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릴케가 살로메에게 포로가 되어서 한평생을 연모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르다가 죽을 노래, 죽다가 부를 노래, 죽어서도 부를 노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가슴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에. 이거 한번 부르기 아까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가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그분이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어요.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요. 죽다가 부를 이름, 부르다가 죽을 노래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그널을 주신 거예요. 한 말씀.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마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란 말입니다. 주의하란 말이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악행,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순기능과 선순환을 위해서 종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2021년 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지 우리나라 국민의 65%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위선과 외식과 온갖 그 불법이 자행되어 있었어요. 막 그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무거운 짐을 그냥, 그리고 자기들은 뒤에서 그냥 온갖 죄를 다 짓고 말이죠. 이게 유대의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 겉은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는데 회천한 무덤처럼 속은 온갖 부패와 곰팡이와 누룩과 온갖 죄악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종교가 사회적 순기능을 하고 선순환적 역할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막 프레스만 가했죠. 그런가 하면은 헤롯의 누룩은 온갖 정치적인 악과 관습을 말합니다. 이 정치성. 네. 정치도 있어야 돼요. 정치가 있어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정치가 백성을 힘들게 하면 정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막 정치가 백성들을 둘로 나누고 막 여야가 너무 심각하게 대립하며 국민 여론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 이거 여러분 정치가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치가 사회적 역기능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반순환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이야. 헤롯의 누룩.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이념화되고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고 너무 교회가 그냥 이쪽은 야당, 너무 그냥 교회가 그냥 세상을 따라, 이거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거기서는 헤롯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헤롯과 사두개인은 사촌 동생입니다. 형제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말이죠, 헤롯도 정치적이지만 사두개인도 내세를 부인해요. 부활을 부인해, 영생을 부인해. 그러니까 정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 정치만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언제나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왜 그 바리새인의 행위를 조심해라, 저 헤롯의 행위를 조심을 하지 않고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의 의미가 있어요. 예. 누룩은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루 서말 속에 한 줌의 누룩을 넣으면 금방 부풀어져 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확대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똑같은 누룩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지않게 이들의 누룩도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도 저 헤롯의 누룩도 사두개인의 누룩도 이렇게 전염성, 확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척하면서 종교성은 없어요.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성이 없어요.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성이 없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남은 떡을 깜빡 잊어먹고 안 갖고 와서 등신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등신들 왜 우리가 그것을 안 가져왔을까,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녁 식사 때 되면 음식 찾으면 아이고 우리 야단 맞겠네. 자 8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이 한 개밖에 없어 이거.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 이거 반드시 우리가 책망받을 거 아니요.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치를 딱 낌새를 알아차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 아직도 너희 마음은 이렇게 둔하단 말이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에라이 등신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떡 다섯 개 가지고 몇 명 먹였어? 5,000명입니다 그러면 몇 광줄이 남았어? 12광줄입니다 그리고 떡 일곱 개 가지고 몇 명 먹였어? 4,000명 먹였습니다. 몇 광줄이 남았어? 7광줄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은 잘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제자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마가복음 8장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먹는 것이? 떡이 그렇게 중요해? 떡이 물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그 먹는 것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어. 내가 일으킨 기적의 떡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 예수야. 하, 참 너희들은 그렇게 깨닫지 뭐.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 내가 떡 하나 없다고 내가 그런 줄 알아? 누룩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얘기를 하니까 음에 우리들 떡 안 가져왔다고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네, 이렇게 코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절대 존재요 절대 가치요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떡 문제가 나올 때 뭐 누룩 문제가 나올 때 본질의 문제를 깨달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요? 깨달았으면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더 귀한 존재로 더 잘 모실 것인가. 근데 요걸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요.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이고 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세속적 욕망과 정치적 욕망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납치를 당해요? 그 영혼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공덕입니다. 지금 정치적 욕망,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을 것인가,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누룩이, 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들 속에 지금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으면,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 욕심, 세상 걱정, 명예와 권력 이런 거 따라가느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지금.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 하더라도요 정말 은혜 받고 성경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재미를 느끼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노예 정치하고 교단 정치하고 교계 가서 정치를 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저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치 현장에는 막 다툼과 주도권 싸움과 아이 제가 해봐서 알아. 그래서 제 신앙을 지키고 제 이 순결한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교권과 물질과 명예밖에 없어요. 그게 다 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저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헤롯이 가져다 준 누룩이 우리 안에서 곰팡이로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팡이 곰팡이 여러분 안에는 그런 곰팡이가 없는가? 막 장마가 지고 눅눅하고 방에 막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름 폭염 때 이불도 좀 늘어놓으시고 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곰팡이, 이런 누룩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마치니까 오늘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살살 좀 하세요. 무더위에 그냥 조용히 해도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내가 오늘 살살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이대매고 여니까 여러분, 내가 또 살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절대 요소가 되십니까? 근데 이 곰팡이가 있으면요, 무슨 일이 안 되면 무슨 절망부터예요, 이 세상에. 요 원망부터예요, 짜증부터 내요, 그냥. 짜증부터 내요, 여러분. 어제 산을 가니까 그냥 사람 한 명 보이기, 왜? 너무 더우니까. 폭염을 뚫고 산에 갔거든. 막 땀을 목욕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더위가 있기 때문에 단과일을 만들어내요. 올해 이 더위 때문에 사과가 탈 겁니다. 배가 탈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복숭아를 보내왔는데, 장마철에 보내왔는데, 이게 무인지 도대체, 오이인지 도대체 분간이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더운 맛을 좀 봐야 돼요. 더운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무더위가 지나가고 나면 가을이 올 텐데,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지난 여름이 그리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그냥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맨날 아이고 더워가지고 그냥 짜증을 나고 그냥 원망을 하고, 누군가 그냥 누구 싸울 사람 없나? 전화 걸어가지고 시비가 쓸 사람 없나?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이 없어야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주님은 내 사랑입니다. 주님은 내 생명입니다. 진정한 나의 생명의 사랑이요 기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나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 나에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일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뭘 요구한 줄 알아서 맨날 표적을 뭐하려고? 시험하려고. 우리는 표적이 무엇 때문에 우리 욕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표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막 기적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표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세요. 표적이 왜 필요해요?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적을 사인을 주시지만, 여러분 사인을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과 우리와의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아, 나는 주님이 최고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 거야. 이래서 여러분 기적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이고 이 밥통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세상에 기적보다 귀하신 주님, 떡보다 귀하신 주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절대 존재가 옆에 있는데 세상에 눈먼 달달 뭐라고 해야 돼요? 달달 또 요즘 장애인 아무튼 달달 시각장애자가 돼야 되겠죠. 이런 바보들아, 이런 밥통들아, 꼭 떡만 있어야 되겠니? 내가 떡이 없다고 너희들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저 누룩에 그 저 헤로당의 누룩을 내가 지금 주의하라고 하겠니?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좀 알아먹으라 이거요, 여러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에 동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신앙이 세속적이 되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속화, 세속화, secularization, 세속화. 그래, 우리는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또 외식은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래서 마음에는 막 교권적 욕망과 막 정치적 욕망이 또 가득해요. 막.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에 동화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영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주의 은혜 사슬이 되어서 여러분 언제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포성줄에 묶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자, 저 좀 잡아보세요.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 천국이. 오늘부터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사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포승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산다고.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됐어요. 성령에 매여. 옛날 성령에는 심령이 매임을 받아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 번역도 아주 괜찮은 번역인데 오늘 개역 개정판은 성령에 매여서 더 아주 직역을 해준 것 같아요. 성령에 매여서. 거룩한 영에 매여서. 매여 산단 말이 헬라어로 데데메노스로 표현되었어요. 이게 체포당하다, 묶여있다, 포승질에 매여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 이 성경에 보면요, 그 나사로가 시체로 묶여 있을 때 데데메노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도 데데메노스. 자, 12장 사도행전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 쇠사슬에 매여 이게 데데메노스예요. 데데메노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데데메노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포성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성줄? 성령의 포성줄, 은혜의 포성줄, 주의 영의 포성줄. 아이고, 여러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묶여서 살았고 지금도 묶여서 살았단 말이요. 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앞으로도 나는 당신의 영에 매여 살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 참 여기서 성령에 매여 살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영에 매여 살았다는 말을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자,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절대적인 존재로 삼고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묶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요. 눈이 시궁창으로 가면 마음도 시궁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따라가면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요 열두 제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어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언제나 성령의 영이, 거룩한 주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매여 있었다 이 말이요, 꽁꽁 매고 있었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지 않으면 그 무언가에 묶여서 살 대체 원리의 줄에 의해서 매음을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악한 것들에 매여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용어로 뭐냐? 중독이요. 중독.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 갑니까? 도박 중독이요, 뭐 알코올, 게임 중독, 성 중독, 쇼핑, 인터넷 중독, 할 것 없이요. 중독이 아니라도 그만 미쳐 살아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이러면 먹는 거 얘기가 나오니까 참 미식가들 있잖아요. 막 세상에 그거 하나 먹으려고 막 2시간, 3시간 우리 김철수 장로님네도 아이고, 그 뭐 쭈꾸미를 지금도 번호표를 타. 쭈꾸미 먹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 타요. 거기 가는 사람만 빼놓고. 아니, 그거 먹으려고 세상에 막 저 원정까지, 저 해외 원정까지 가서 먹으러 가고 말이야. 그냥 이게 미식가들, 이거 음식에 중독돼 있는 사람. 저도요, 음식 중독에 그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막 식욕이 많아가지고, 식욕이 탐욕이 많아서 모든 게 뭐 안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된장, 고추장, 쌈장, 뭐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느냐? 쌈장이 이겼대. 아무튼 말리는 아니 왜 이렇게 뭐 맛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저는 아마 지금 100kg가 넘어가지고 여러분 절제합니다. 제 체중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뭐 음식 중독에서부터 뭐 명품 뭐 그냥 완전히 똥에다가 뭐 또 그냥 뭐 채널에다가 아이고 하면서. 예? 아니 누군가가, 아이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루이비통 그 뭐 목도리를 사왔는데
아, 우리 집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목사가 그거 메고 다니면 너무 사치스럽다고. 그럼 당신이 메면 사치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허풍 들고 과시하고 이것도 다 중독입니다. 여러분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에 중독되는,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근데 이건 다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래요.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간대. 지나가 지나가. 우리의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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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그런데 누구만 영원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6절로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영원히 거한대요. 다 지나가요. 일시적이요, 찰나적이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화무십일홍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못 가는 거예요. 곤불 10년이라 아무리 권력에서도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다 잠깐입니다. 지나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품도 참. 어떤 분은, 난 이제 몰라요, 그분이 말을 해서 그러지 신망을 갔는데 티셔츠를 입어갖고 너무 헌놈을 입어서 돈이 없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하나 사드릴까 싶었는데 그게 100만 원짜리래요. 난 도대체 왜 비싼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완전 헌 옷으로 보이더라고. 근데 티셔츠 하나가, 와, 내가 눈이 좀 거듭나야 되나? 몰라. 바지도 뭐 꾸정해가지고 별거 없는데, 목사님 이 바지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150만 원짜리입니다. 나는 그 입혀도 입지도 못하지만 저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거 누리고 하세요. 그러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지나가. 다 지나가. 지나가요. 근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것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사람처럼 보이세요. 영원히 존재해야지. 영원히 존재.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여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매여 살아야 돼요. 매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 다 뭐 가자 통해바다로, 가자 설악산으로. 여러분 정말 뭐 요즘 뭐 다 같이 가서 놀고 가서, 휴양지 가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산에 가도 산에도 덥더라고. 제일 시원한 곳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세덴케입니다. 얼마나 얼음을 얼려갖고 그냥 얼음 바람을 계속 거기다가, 너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선풍기를 들어놓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제일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메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회자도 성령이 그 마음을 묶어놓지 않으면 처참하고 불쌍한 사역밖에 못해요. 초라해요, 초라해요, 초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에 매여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최대 위기인 코로나 시기에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로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50대, 아마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후에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순간도 가오를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가지에 기부스를 못 차도록 저에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총회장 시절에 해외 한 번도 못 나갔어요. 해외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맨날 앞장서서 한국교회 예배해보건다고
그래도 앞에서 일하면 뒤에서 그냥 잔소리하고 말이야 그냥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마음을 막 매어 막 그냥 막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고 그렇지만 성령에 매어 살게 왜 제 고향이 원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제 원래 고향이 배장령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몰라요? 제 원래 고향은 삼척입니다.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제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고향은 삼척이 아니다. 네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 네 고향이고 너의 삶의 거처란다. 할렐루야. 그때를 생각하면 난 지금도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맞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주님이 내 마음을 묶어 놓아야지. 내 마음이 매임을 받아야지. 성령이 보성줄로 내가 묶임을 당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의 밧줄에 마음이 매여서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매임을 받아서 지난 코로나 때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세움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며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지혜 집사님 간증 중에 내 인생을 새해 된께 걸어보고 싶다라는 대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또 합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녀들도 함께 하자고 작년 여름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 뭐 시시하게 바닷가 바다 여러분 와서 들어보세요. 아 이 말씀의 매력이 또 여기에 있구만. 또 주기도문의 매력이 이렇게 센 줄을 몰랐어.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 없어서 그런 줄 아니 여전히 떡 문제 세상살이에 연연해서 살려고 하니 야, 그 떡 속에 있는 누룩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누룩에 중독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에 매여 살아야 된다. 성령의 보승줄에 네 마음이 결박당해 살아야 한다. 왜?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바로 주님이 보내신 그 영의 성령의 매임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절대 존재로 여기고 절대 가치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내놓고 보니까 성령의 밧줄에 꽁꽁 매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두움의 영을 따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포승줄로 내 마음을 묶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밧줄로, 성령의 사슬로, 은혜의 사슬로 내 마음을 묶어주시옵소서. 이제 떡 문제 세상살이로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여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살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슬, 은혜의 사슬에 매여 주시옵소서.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안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떡보다도 귀하신 주님,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또 저 헤로당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주님 만나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순수는 우리가 성령께 매임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의 영에 매여 살게 하시고 대대매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